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환란에 엎드러졌다 악인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입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박자입니다. 좋은 사람 천국 가면 1등, 나쁜 사람 지옥 가면 4등.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이 지옥 가고 나쁜 사람이 천국 간다, 그게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어쨌든 네박자로 보면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라. 천국 가면 좋은 사람, 지옥 가면 나쁜 사람. 왜? 천국 가는 나쁜 사람 없고 지옥 가는 좋은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위기에서 엎드러지면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위기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남으로 의인임을 증명하리라. 못 일어나면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악인 되는 거예요.